정영아. 네, 형님. 어디로 갖고 따라갈게? 형님, 차 한잔 하시지? 밥 안 먹고 우리 배 엄청 고픈데. 아, 제가 밥 못 나니? 약간 일이 덜 끝나갖고 일 시켜놓고 그러면,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들어갈까? 예, 네. 빵 같은 거 있는 데라서 그거 좀 먹고 예, 우리가 예, 네. 그 동생하고 같이 왔거든?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어우. 형님, 여기 들어가도 거기 있을까요? 예, 네. 뭐 빵이라도 드시죠, 네. 뭐 아무튼 자 우리는 조금 음료수하고 약간 예. 빵터를 하나 먹고 예. 다시 밥을 먹어야 됐다. 예. 오늘 학기도 안 먹었거든. 아 전라매 때 온다고 제가 고초를 싣고 왔는데 직원한테 내려놓으라고 지금 시켜놓고 왔거든. 그런 거 같더라 보니까 너무 많아. 오늘 두탕 뗐거든. 일단은 뭐 가볍게 먹고 예. 일단은 뭐 우리도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한 번은 또 보기 힘드니까 이 동생은 아직 어리다 많이 33살? 네. 반가워요. 네. 어릴 때 중학교 때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농장에 와가지고 개 배우고 일하던 동생이에요. 아 지금 이거 자동으로 시키는 거네. 제가 살게요. 그 형님들이 밥 먹으라고 10만원 주더라 형님이. 어디다가 줬습니까? 진돗개 전라면에서 딱. 형이 바빠가지고 같이 밥은 못 먹고 한 반 다들 주더라고. 바빠가지고 네네 성수님 멍멍형님입니다. 누군데? 성수형님 멍멍이 목소리. 성수 안녕. 아 방송하고 있었어? 네. 결제 여기서 도와드릴까요? 예. 우리 마카롱 하고 마카롱 맛있게 먹자. 마카롱 세 개 하고요. 저희 마카롱 바닐라밖에 없는데 괜찮으세요? 그럼 다른 거 먹을까? 네. 이거 먹을까? 네. 이게 양이 비싸게 주세요. 네. 그게 낫겠는데. 이거 두 개 하고요. 예, 그거 하고요. 자, 음료수 뭐 먹을래? 따뜻한 거 아메리카노? 와, 빨리 되는 거죠, 빨리 되는 거. 빨리 되는 거 예? 핫도그? 핫도그 그러면 아 핫도그 그러면 두 개 주시고 네. 니도 핫도그 먹을래? 아닌가? 그럼 뭘 뭐 먹을래? 핫도그 두 개랑 음료수는 니 뭐 먹을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 저기요. 핫도그 두 개랑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따뜻한 거랑 저는 차. 차 뭐 있어요? 차 따뜻한 거. 사과 유자차 저거 있어요. 2,400원이요. 정리파세요. 아니. 바나나 유니콘 같은데. 앉아 있으면 되죠? 언니 이쪽으로. 아이고. 아, 협소 그래 보자. 아. 아, 너무 바빠 갖구나. 그래도 바빠도 이렇게 오니까 얼굴 본다 이거. 네. 거기서 지금 아침도 안 먹고 와 가지고. 무리에서 올라왔지. 네. 아, 죄송합니다. 멍멍이 형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자고 아. 식사를 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다시 다 한 번 더 먹어보세요. 잠깐 이렇게 얼굴 봐야지. 근데 뭐랄까. 아니 애들 텐션이 너무 높아. 아 먹는 거 많이 먹으라고 이 친구. 성수야. 그래. 컨디션 어떤 거 성수? 맹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얼굴은 처음 보죠, 그죠? 다른 방에서, 안나 방에서 몇 번 봤거든. 이 방에서도 보고. 얼굴은 처음 봐요. 아이고, 홍순이 세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수야, 제일 반갑지, 그래도 얼굴 보니까. 목소리 정말 했었다. 목소리 좋아지셨더라고요. 어. 걱정 많이 했는데.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이지 그치? 네. 일반 키퍼들은 다 걱정 안 끊어요. 선수 이번 주에 보고 내가 강주 내려갈게.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원래 교착 가기로 했거든? 니 만나가지고 거창을 다음 주로 미루든지 아니면 이번에 뭐 거창도 가고 내가 광주도 가든지 할게. 아니면은 그냥 이번 주 니 만나고 다음 주는 니 컨디션이 좀 나을 것 같으면 다음 주에 그냥 거창을 가고 같이. 대신 얼굴 보니까 어때요? 참 말 안 듣게 생겼죠, 그죠? 근데 요즘에 약간 움직이고 볼 때 보니까 이렇게 화면이 울렁거리다. 나 내가 너무 이상한 줄 알고. 네가 봐도 초점 맞추려고. 아. 움직여서 초점을 맞추려고 자동으로 하니까. 안 믿고 화질 엄청 좋다는데. 이거 선생님께서는. 아니, 그 자체가 좋네. 또. 화질은 이게 노트가 더 낫대요. 아, 노트가 더 낫더라. 나도 노트 들고 있거든. 노트가 낫다. 나도 깜짝 놀랐다. 오늘 노트로 찍었는데 더 잘 나오더라고. 더 잘 나오더라고. 아까 내가 이야기하더라. 노트가 더 좋다고. 이건 울트라 20이고 노트. 나도 울트라 이거 노트 들고 다녀. 근데 노트가 되게 잘 나와서 깜짝 놀랐다. 근데 울트라는 이제 기본으로 해놨거든. 댓글 보려고. 근데 울트라는 이제 밤에 찍었을 때 좀 잘 나오잖아. 환하게 나오니까. 깜깜한데. 나는 지금 그거 하나 사놨거든. 여기 클립 접히는 거 있잖아. 저거 노트 반납하고 지금도 쓰려니까 깝깝해질 것 같아. 아, 맹세님이 또, 맹세님도 방송을 하시나? 아닙니다. 스페인만 하시나? 그래도 프로시네, 확실히. 성형하고 또. 어떤 걸로 성형하느냐? 이제 세 번째. 해가지고, 클럽 해가지고, 클럽에서 어떤 것을 내가. 이거 해놓으면 그냥 자동으로 알아서 살이랑 색깔이랑 다 맞춰지거든. 나 세 번째 걸 안 써봤다. 원래는 첫 번째, 두 번째 거 했다가 업그레이드해서 세 번째가 생긴 거예요. 아, 나도 새로 딱 오늘 받아야 되겠네. 아닙니다. 자동으로 업그레이드. 아, 진짜? 예. 나 이거. 나 그거 없는 거 같은데? 그러면 삭제했다가 다시. 깔아야 되겠다. 네. 세 번째 거 이게 없어가지고 아까 큐팅가 눌러가지고 되게 됐거든. 건강하게 나오네, 우리 보니까. 제가 못생긴 얼굴이 잘 잠들어 보이잖아. 제가 이게 버릇이 된 게 제가 말을 하다가 좀 까먹어요. 하니까 몸이 건강하지가 않아. 거기다가 유튜브 하다 보니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편집 없이 쭉 나가다 보니까 이게 말이 빨라지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좀 차분하게 해도 되는데 빠른 게 이게 습관이 되어버렸어. 이게 업로드를 하다 보니까 업로드는 이렇게 말이 좀 끊기면 안 본다 말이에요.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업로드 하다 보니까 그냥 편집 없이 하다 보니까 쭉 그냥 말을 따라 하게 됩니다. 아, 최선우 이제 겨우서 되나요? 오늘 선수 컨디션이 아주 좋답니다. 난 아직 귀여운 게 잘 안 쓰다 보니까 오늘 물량이 많이 나왔나 보네. 공장 철거. 여기 이것도 뭐 내가 뜨거 은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수가 이쁜 옷이라 어서와 하시네. 청수야, 너는 그 은신님을 만나봤어? 빨리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맞나? 사과. 사과 유자차 쳐먹어. 야, 맛있다. 안녕하세요. 아까 오면서 방송하고 왔거든. 네, 북극곰 들어왔더라고.
어, 맛있게 먹고 와. 아, 이거 들고 먹는 거야. 네, 어지진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톡 이런 건 또 처음 먹는 거야. 자, 시간이 됐는데, 준영이가 이렇게 바쁜데도, 우랑 부어 가려고 이렇게 만나줘도,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내려갑니다. 오늘, 일 바빴으면 식사하고, 볼 수 있는 거. 밥 먹어도 얼굴 보는 거고, 상세히 먹어도 얼굴 보는 거니까. 보는 게 의리야, 진짜. 아, 맞아. 얘랑, 얘랑 끝까지 했어요. 이거 언제 했어? 안경 써. 와, 이런 핫도그 처음 먹어봐. 먹어봐. 문화적 혜택을 하도 못 받고 살아가지고. 아, 고속도로에서 많이 먹어. 그게서 이런 핫도그. 제가 공합전에 근데 이게 마약 핫도그라고 해서 유명했어. 아, 이름 들어봤다. 예. 그 뉴스에서 보고 하던 마약 핫도그 처음 먹어보네요. 식물 영접이 처음입니다. 나는 수원이 머리가 한국에서 잘 어울리는 것 같다고 내가 암찬이한테 얘기하니까 하다 보니까 늦어. 그런가요? 맞아, 그때 먹는 거 빨리 잤습니다. 이것도 부서 먹다 보니까 너무 부담돼. 나는 아직 먹으면서 방송하는 것도 잘 못하겠더라고. 먹고 내려갈 때 방송할 때거든. 방송하기 전에 전화할 때 통화하고 잠시 통화하고 내려가면 관범이어서 나 관범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전 내 커피 형님 어서 오세요. 장훈이 어서 와라. 장훈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입니다. 오, 어떻게 알았어, 한 번이? 한 번이 알죠? 아, 뭔가 되게 말 많이 하잖아. 항상 그, 이야기 인식이. 아니, 되게. 지금도 방송 열심히 하나? 아, 전용이 아주, 누구야? 전용이. 아, 전용이. 전용이, 하전용이. 닉네임 바꿨어. 아, 저번에 그때부터 바꾼 것 같더라. 그 좀 유명한 유튜브 인터뷰 했잖아. 이름 생각나. 진용진? 예, 하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멍멍이 삼촌 형님이었나? 진짜 한번 갖고 있네. 지금 몇 개월 만입니다. 그때 인천에서 배운 거. 오늘 어때도 전화하더니 방송 중인데 해. 지금도 방송 중인데 전화가 내 방송은 아니지만 진용진 그 좀 뭐 200만이니까 뭐 아주 유명한 유튜브 그때 훈이 형님하고 같이 나왔잖아. 예. 춤추죠, 임마. 춤추죠. 아, 좋아. 정신이 없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한 달이 금방 가고.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사는 거 아니야. 한물을 안 팔지 않을까. 다른 생각 안 하고. 내 눈앞에 돈이 있으니까. 길거리가, 길거리가 계속 있으니까. 나가면은 하루 종일 어떻게 일했는지 모르겠던데 바쁘게 하니까 나는 저녁에 안 내실 거 아니야. 손님도 안 오는데 몇 달 동안 계속 안 주면 계속 일을 준다. 이전에 우리도 먹거든. 지금 진짜 해가고 8개월 동안 테이블이 없어. 테이블이 없어. 열심히 하더라고.
얼마 안돼 명절 때는 이틀 집으로 바로 아버지 집 있다가 올라와서 또 바로 모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한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일하는 거예요. 뭐 체력은 괜찮나? 젊으니까요. 주사 맞기잖아요. 어차피 주사 맞으면 3일 동안 술 못 먹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날에 술도 내고 까고 그리고 맞으러 왔어요. 3일 동안 잡았어? 미리 먹고 갔지. 두 번 다 맞은 거야 지금? 애병 딱 먹고 가니까 술 드시고 가지면 안 되는데 술도 뭐 몇 잔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체력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밤에도 방송할 때 보면 춤추고 할 때 보면 아이 그룹도 되고 좀 그리고 그게 안 쉬운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공부 배운 게 있었습니다. 강해지는 그룹 나이스에서 영웅투 잡는데 이제 몇 살이야? 남자가 강해지는 그룹 댄스 그때는 진짜 춤 같은 거 아예 안 추고 그냥 가오 잡는다고 테이블에 앉아있고 그랬었는데 서른 살 넘으니까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어릴 때 춤을 안 춰봤거든. 내 나이에서도. 근데 지금 나이 되니까 춤도 배우고 싶고 노래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춤 보면서 이렇게 흔들흔들 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아니 그루브가 그 유튜브 한다고 그냥 나오는 그루브가 아니고 몸에서 그루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흉흉이 보이는 거야? 이 유자차도 사과 유자차인데 처음 보고 유자차가 유자가 아니고 사과 유자차가 있다는 처음 알았어요. 마약 카톡도 처음 알았고 되게 유명했습니다. 젊은 일도 처음이라고? 되게 유명했어요. 텔레비전 많이 봤지? 소리도 많이 들었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다가 뭉쳐먹는 그 힘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핫도그인데 하얀 거 밀가루로 달달한 맛이 있습니다. 애들이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게 마약 핫도그. 나 그냥 맛있어서 마약 핫도그인 줄 알았어. 가루가 하얀 가루에다가 찍어 먹거든. 마약을 표시라 엄청 유명했어. 마약 표시랑 같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장부가 머리를 싹 잘라서 혹시 그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약간 길어서 여자 아니냐고 그러던데 지금 남자들 외모가 아 오늘 다시 길러야 돼. 어? 머리 잘랐네 형님. 그러니까. 인사 한 번만 해라. 한 번만 해라 인사. 그래도 왔는데 인사 한번 해야 될까 얘가. 어? 딱 3초 동안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해라. 어? 인사 한번 해봐. 형님이랑 같이 온 동생이에요. 아, 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디서 봤지? 머리 자르니까 사람이 틀려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여자 같다가 남자가 되는 거잖아. 눈물 틀려보는 거야. 지금 마스크 벗었는데 얼굴 보여주라고 하니까 마스크 쓴 거야. 마스크 쓰는 게 벗는 게 더 나은 거 같은데 그런 거. 성수형님 웃는다. 성수형 천동이 여기 와가지고 뭐 사과 유자차도 먹어보고 마약 핫도그도 먹어보고 처음 먹는다. 안녕하세요 동생 부원이사네. 안녕하세요. 근데 고개 이렇게 해서 인사해야 될까요? 막 해봐라. 그냥 옆으로 이렇게 들어와봐라, 고개. 술 들어와봐라. 1초면 된다. 아, 1초는 어차피 남자, 남자네. 안 바쁠 때 또 나랑 잡아가지고. 사과 유자차 맛은 어떤 거야? 사과 유자차 맛은 어떠냐 물어본 거야. 유자차는 유자차인데요. 사과 향이 나고 사과 맛이 나요, 진짜. 유자차인데 사과 맛이 나요. 어, 북극곰 어서 와. 어, 고마워, 어서 와. 아, 일 안 끝났는데 형님 오셨다고 그래서 애들 일 시키고 왔어, 잠깐. 차 한잔 먹으려고. 또 가시, 가서 또 하차해요. 우리도 또 다시 한 번 더 밥 먹어야죠. 형님 내려가시면서. 오늘 밥을 안 먹을 것 한 번도.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근데 엄청 춥더라. 폐지 무렵 되니까 산에 있잖아. 와 진짜 너무 열더라. 며칠 전에 얼음 얼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근데 내려오니까 포근한데 거기 예스원 거기는 엄청 춥더라 사실. 여기도 어제까지 엄청 추웠습니다. 10월달인데 벌써. 근데 오늘 날씨가 완전 풀린 건데 어제까지 엄청 추웠거든요. 그래서 헤딩도 차이가 실어놨거든요. 안나야 안녕. 안 나와서. 몸 괜찮지 않나요? 니도 오무랑 머리 줘라. 한번 보여줘라 빨리. 강제로 머리 쳐 들이밀기 전에. 형 삼촌 안녕. 안녕. 아니 나는 서울 말투도 많이 안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안나가 서울 말을 쓰잖아. 그러니까 엄청 진짜 전문 방송인 같아. 그냥 서울 말만 들어도. 니는 어떻게? 저거 형님 사투리 많이 쓰죠? 아니 그러니까 서울 말투 쓰는 사람 보면 제가 원래 서울 사람인 줄 아는 거. 그냥 방송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 아니면 서울 말투 쓰면 와 진짜 연예인 보듯이 그런 거. 충청도에 있으니까 사투리 많이 쓰는 거죠. 저 서울 태생인가. 와 서울 특별시인데 어디냐면 강남구에요. 강남구. 내가 집이죠. 강남구에요. 강남구. 태어난 형님 아시죠? 요거 두 번째가 태어난 여기잖아요. 영이 서울에서 태어난 거. 1위 경기도. 뭐 4가 충청도. 쭉쭉 내려가죠. 쭉쭉 내려가죠. 영 서울에서 태어난 거. 엄마는 서울 뿐이고. 서울인데 서울에서도 강남에서 태어난 거. 우리 서울말 들어도 그냥 아, 방송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리겠다. 나는 서울말 들으면 야 진짜 말 잘하는 목소리 좀 내는 거. 너 서울 여자라고? 지랄하네. 너 수원 여자 아니야? 아니야, 아, 거기 인천에서는 저기 일 때문에 간 거지? 아, 착각했네. 아, 서울하고 인천도 안 나요? 차이가 많이 나나 보네. 인천에 일 때문에 인천에 있는 거. 아니요, 서울은 특별시고 인천은 서울의 변방, 변두리, 옛날로 치면. 요즘에는 이제 좋아졌지만 인천이 옛날에 서울 변두리. 그런 게 있나? 아니죠, 경기도죠. 그러니까. 서울에 저 거천무리에 붙어있는 아우 하남이나 신촌처럼 알지 농담한 거요 안나 발끈하고 오 신촌 신촌에 가면이나 노래 있지 않나? 어 신촌에 가면 오늘 곰이 청주 올라다가 영덕까지 술 먹어서 못 왔다네. 근데 충주에 있지 않나? 청주가 아니고? 여기 충주라서 그러니까 청주라고 와, 땀이 눈으로 들어간다. 오빠 놀러 온 거야? 아니, 인천 여자들이 서울 여자들도 좀 말투나 이런 거 좀 세지 않나, 성격이? 아니, 바닷가고 이래가지고. 아, 진짜. 야, 근데 청룡이 이 카메라 진짜 좋다. 얼굴이 작게 나온다. 아, 너무 좋더라고. 이게 작게 나오면 갈 겁니다. 뭐. 네. 약간 비스듬히 돼. 야, 배워야 되겠어. 배워야 되겠어. 네. 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크게 나오는데. 어, 그래. 나 그렇게 치네. 이렇게 약간 비스듬하게. 어. 그래야 형님 이렇게 얼굴이 깎여 나오거든. 그래. 우리 개사진은 이렇게 잘 찍는데, 그죠? 사람은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뭐냐면, 예. 야, 와, 이거 윙크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땀이 들어가세요. 추운데 산에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따뜻한데 오니까 땀이 나가지고 개기름이 나와가지고 개기름이 어릴 때 20살 21살 이럴 때 여자친구가 롯데리아 대회 봐서 기름통이 있잖아요. 그걸 맨날 가지고 오래요. 그게 기름이 잘 닦인다고 햄버거 보러 가면 항상 들고 나왔다. 와 여자친구 있다고 어, 내가 닦아보네. 아, 맨세님 오늘 청룡이한테 방송 많이 배워가지고 각도 조절까지. 사람들이 머리 엄청 큰 줄 아는데 이렇게 딱 해보니까 작게 나와. 형님 운전할 때 형님 방송 보니까 초점이 왔다 갔다 너무 오래 하면 흐리게 나오거든. 내가 움직여서 그렇지. 형님이 계속 움직여서 그러면은 그거를 초점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 형님 흐리게 나오거든. 저희 시청자 형님은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2초. 이렇게 눌러주면은 초점이 이제 흐렸던 게 밝아지면서 자동 조절이 되거든요. 2초 정도 이렇게. 아,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2초 동안 해버리면 자동으로. 그냥 1초, 그러면 1초로 딱 해도 되고, 그러면 이게 초점을 조절해서 자동으로 맞춰줘요. 이렇게. 아니, 그럼 초점을 맞춰놓으면은 이제 깜빡깜빡 하는 게 없어집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안 보이는데. 오, 진짜네? 네, 저는 다른 사람들 시청하시는 건지 흐리게 나오거든요. 점 찍어놓으면은 이제 이게 한 30분, 1시간 동안 초점을 모두는. 진짜 이렇게 움직여도. 깔끔하게 잡은 거. 계속 이렇게 수시로 이랬는데. 그냥 한 번만 딱 해놓으면은 계속 이제 초점 잡아주는 거. 그럼 몰라가지고 아까 청소한테도 막 물어보고 그랬거든, 물건들에서. 물어보는 거. 그냥 손가락으로 한 번만 터치만 해놓으면은이 우리가 비치는 카메라에는 깔끔하게 나옵니다. 우리 선수가 내가 좀 웃겨주니까 많이 웃네. 선수야, 모르는 게 아니고, 네 웃기려고 내가 모른 척 한 거 아이가. 어? 니가 웃어 보면 막 친구인데, 전부 다 무식한 줄 안다, 이거. 얼굴은 무식하게 안 겹잖아. 안 겹긴 아저씨 탈북 하셨어요? 누구 안경기사가 누가 있는데, 고마. 저것도 나 디스하려고 또 슬슬 긁는다. 정용은 이제 일 끝나고 딱 씻고 나오면 변신 하잖아. 변신 이렇게 딱. 일하다가 형님 오셨다 그래서 그냥 직원한테 일 시켜놓고 바로 온 거라니까. 여기 회사가 여기 앞에거든. 그래서 차 갔다 왔더니. 이제 또 정용이가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여기서 저희는 일어나게요. 일어나고 또 뭐 시간을 잡아서 선수랑 같이 한번 올라오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날 잡아온 거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시간 맞추고 성수 씨가 다 맞춰가지고 쉽진 않겠지만 형님 괜찮았지만 네. 한번 내려가려고 했었거든요. 어제 통화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목소리는 좋아지신 것 같고 형님 무리하지 마시고 이게 형님 유튜브 보는 것도 무리가 돼요. 제발 좀 유튜브 올해 제가 형님 깜짝 놀랐어요. 형님 예전에 마지막에 뵀을 때 유튜브를 보시면서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아, 그래갖고 형님 피곤하면은 보지를 말아야 되는데 이게 컴퓨터를 본다는 게 눈에 엄청 피로감이 많이 주거든요. 항상 형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몸 좀 잘하세요 형님. 선수는 이 기다리는 팬들이 많더라. 네 맞습니다. 다 걱정합니다. 다른 방도 마찬가지고 선수 형님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차지하는 비중이 커 선수야. 형님이 그만큼 인덕을 많이 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형님들한테 잘하고 동생들한테 잘하니까 이게 다시 다 돌아 안 보일수록 그 사람이 어떤 이미지인가를 파악이 바로 되거든요. 근데 형님은 다들 형님 걱정을 하고 안쓰러워하고 형님 아픈 거 아니까는 다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금방도 남성 끊었어? 이 떠다 이렇게? 이거 제가 방송하면 뜬다. 어 이렇게 진주 왔더라고 보니까. 진주소만 노래 부르더라고. 그래 은신아 들어가. 은신이 다음에 봬요. 고생했어. 저희도 여기서 이제 헤어지고 빨리 또 갈 길 갈게요. 한 3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내려가는데. 얘는 또 부산까지 가야 돼서 한 5시간을 가야 돼요.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수야 이번 주에 보고 갈게. 한번 진짜 형님 한번 날 잡아갔거든. 경주에서 무슨 그러니까 한번 다리 한번 하시고 성수 형님 몸조리 잘하시고 있네. 그래도 내가 마스크 끼는 게 낫네. 얼굴 가리니까 좀 낫네 내가. 앞으로 얼굴을 가리고 방송해. 아니 이게 카메라는 괜찮은데 실제로 밖에서 보면 좀 이렇게 남한테 부담감을 주는 얼굴이라서 예, 오늘 많이 걸립니다. 내 동생도 밥을 안 먹고 아침에 일찍 온다고 부산에서 진주 왔다가 또 온 거라서 제가 밥을 못 먹어서 내려가다 얘가 많이 먹어요. 저는 이래 먹으면 되는데 얘가 어려가지고 밥 먹고 나서 집에 가자마자요 한 10분 만에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럼 뭐라 하냐면 형 배고파요. 먹고 돌아서면 배고파요. 많이 먹네. 키 얼마고? 186이라는데 188 되는 것 같아. 근데 이제부터 살이 찔러간가 봐요. 제가 아직 어려가지고 가자 먹을게요. 가자.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 뒤에 쓰네? 어. 인사하자 이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고. 감사합니다. 와, 오늘 산에서 진짜 충주 추운 날씨 오는 맛을 봐가지고. 산 쪽은 춥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외곽도 쌀쌀하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건물이 바람 같은 거 막아줘가지고. 86일 아니면 더 크구만. 인사하라 빨리. 안녕하세요. 86 아니에요. 내 작은 키 아닙니다. 예. 사기 치지 마라, 이마. 뒷발 들고 일하지 마라. 반칙이다. 다음에 뵐게요. 조심해서 내려가시오. 수고하고.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잘 가. 네, 다음에 보자. 안녕하세요.